안녕하세요. 호주 멜번 테니스의 성큐입니다. 오늘의 동영상은 서브 연습 준비해 봤습니다. 서브, 가장 중요하죠? 항상 첫 시작이잖아요. 첫 시작이잖아요, 서브가. 그러니까, 경기에 지던 이기던 승패랑 상관없이 서브가 잘 되는 날은, 정말 경기가 잘 풀리고 재밌고, 서브가 안 되는 날은 경기 진짜 안 풀리고 재미없죠? 그래서 항상 서브 연습 전에 워밍업을 충분히 해주세요. 네. 테니스에 입문해서 테니스가 너무 재밌어서 서브 연습해야 되겠다 해서 공한 바구니 들고 가서 막 한두 시간씩 연습해서 어깨 다치시는 분들 많죠? 네. 조심하셔야 돼요. 평소에 근력 운동도 같이 해주면 좋죠. 근데 직장 다니시고 일하시고 아르바이트 하다가 테니스 칠 시간도 없는데 근력 운동은 언제 하느냐? 맞아요. 근데 5분이라도 평소에 테니스 재밌게 치시려면 근력 운동 꾸준히 해주세요. 그래서 부상 방지 해주시고요. 지금 가볍게 몸 풀고 있어요. 네. 발도 발 조금 나오면서 체중 이동하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습하고 있고, 저 유튜브 채널 시작하면서 스핀 서브 꾸준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제가 달라진 점이 느낀 게 동작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조금씩 자연스러워지고 있고, 이제 자신감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스핀 서브를 안 했을 때 스핀 서브 동작을 하려고 하면은 되게 부자연스러웠어요. 불편하고. 이거 왜 이렇게 불편하지? 그랬었는데 조금씩 연습하다 보니까는 점점 동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근육이 조금씩 이제 거기에 맞춰서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점점 사용하면서 익숙해지는 거겠죠. 예, 지금 네. 본격적으로 연습을 시작하는데 타겟을 세워놨어요. 그래도 막 풀 파워로 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코스만 보고 코스 연습하는 거예요. 너무 풀파워도 계속 연습하다 보면 다치니까는. 예. 지금 스핀 서브. 예, 스핀 서브 놓고 있어요. 맞췄어요. 하지만 스핀 서브가 아직까지는 완전히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지금 플랫 서브 와이드로 연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예, 슬라이스 서브. 스핀 서브입니다. 스핀 서브. 예, 맞췄어요. 그렇죠? 자꾸 연습하다 보면은 이제 확실한 스핀 서브 동작이 나와서 슬라이스 서브랑은 확실하게 구분이 될 거예요. 자, 티. 그렇죠? 슬라이스 서브 티 노리고 있는 거죠? 지금은 스핀 서브. 예, 동작이 약간 달라요. 확실히 느껴져요. 동작이 다른 게 슬라이스랑 스핀이랑 다른 게. 저 지금 예. 그리고 플랫 서브. 티로 노리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는 슬라이스 오브 티. 그러니까는 강하게 치다 보다는 지금 코스 연습하는 거예요. 베이스볼 할 때, 야구 할 때, 선수들이 정말 좋은 투수는 제구력이 정말 좋잖아요. 공 빠르기보다. 공 빠르기도 어느 정도 빠르기도 있어야 되지만 정말 제구력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브도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곳에 딱딱 꽂힐 수 있게 이게 항상 연습을 해야 된답니다. 이거 정말 서브 맨날 연습해야 돼요. 맨날. 대신 부상 안 당하게 워밍업 충분히 해주시고요. 예, 플랫 서브 다운, 티 노리고 있어요.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공을 세워놓으니까는 딱 맞췄을 때 공이 탁 퍼지는 느낌이 거기서 쾌감을 또 느껴요. 아깝습니다. 그리고 슬라이스업으로 와이드로 연습했고요. 네, 이거는 플랫서브 T. 오호. 네. 서브 연습을 끝내고 한 30분 정도 했어요. 공을 주셔야 되는데 공도 그냥 평범하게 줍는 게 아니에요. 네, 하체 운동하면서 저렇게 완전 자세를 낮추고 계속 공을 줍잖아요. 스텝 밟으면서 그러면 막 근육이 막그 번한다고 하죠, 번. 그러니까 막그 타는 느낌? 네, 그런 느낌 들 거예요. 겨울, 약간 봄 날씨, 약간 봄 기운이 느껴지는데 벌써 제 몸이 완전 땀으로 젖었어요. 네, 그러니까 요 훈련도 엄청 에너지가 소비되는 훈련이에요. 공다 줍고 나서 또한 박스는 한 다리로 서서 공 줍기 하고 있어요. 요것도 쉽지 않아요. 밸런스 딱 잡아서 공 줍는 훈련이에요. 벌써 저는 조금 지쳐서 네, 오래 서 있질 못해요. 그러니까는 운동은 시간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뭐 1분, 2분이라도 정말 운동할 마음이 있으면은 어떤 운동이든지 일상생활에서 할수 있어요. 이런 공 줍기도 그냥 줍는 게 아니고 정말 운동이 밸런스 운동이 되잖아요. 딱 그렇죠? 오늘 동영상 잘 보셨나요? 그럼 다음에 더 멋지게 연습해서 더 멋진 동작으로 여러분들 뵐게요. 안녕.